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아우디 SQ5 3.0 TDI 콰트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15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4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관리 상태 괜찮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고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3.0 2mm로 4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양호합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끝쪽이랑 손잡이 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이쪽 편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4.50mm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도 넉넉하고요. 2열 접어서 더 넓게 써도 좋겠습니다. 치면 2열 폴딩도 가능하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주유구 쪽, 도어 끝쪽 다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사이드 미러,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도 PPF 시공되어 있네요. 이거는 생활기스 아니고 PPF 시공해 놓은 겁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4,33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고요.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크루즈도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 보겠습니다. 보시면 선루프 2열까지 아주 넓게 들어가 있고요. 개방감도 좋습니다. 작동 잘 되네요. ECM 룸미러 있고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작동하네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조절 가능하고 오토 스탑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뱅앤올룹슨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배기음 한번 듣고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넓습니다.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없고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 역시나 2열 끝까지 써서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부터도 볼게요. 찔러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어서 디퍼런셜 기어 누유 보이지 않네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위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 타이어도 보겠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네요.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 SQ5 3.0 TDI 쿼트로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